사람마다 장애를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지. 나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장애의 기준은 달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장애의 기준은 아주 많이 달라. 그 사람의 일생에 큰그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육체적 능력 중에 상당 부분을 잃는 거지. 냄새를 못 맡는다 이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거의 대부분을 맛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로 인한 고통도 꽤 크기는 해. 엄청 커.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지. 그게 무슨 장애야? 그새 지금도 반응 들으잖아. 아니 뭐 장애는 아니겠는 장애는 장애 등급 판정은 받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군대도 면제받고 심지어 뭐 장애 등급 받아갖고 뭐 이런저런 혜택은 다 보고 살아. 그건 의학적인 장애 등급 분류겠지. 너 개인적으로는 장애를 등급, 네가 기준을 내린다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느냐? 뭐 장애가 조금 있어도 아까 예를 들었던 귀가 한쪽이 안 들려도 일상생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가 기준으로 볼땐 장애가 아니네. 나는 장애의 기준이 몸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봐. 마음의 상태요. 몸에 좀 불편한 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양팔 양다리 다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도 많아. 그 사람들 오히려 더 정상이라고 봐 나는. 사실 멀쩡한 분들이 생각 거꾸로 하고 막뭐 뉴스에 요즘 나오듯이 뭐 아동학대 하고 뭐 누굴 뭐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런 게 장애라고 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게 장애 아닌가 싶어 나는. 몸의 장애가 무슨 장애야?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제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되짚어보면 결국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결론을 내리거든. 마음이 힘들어. 왜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왜 힘들어? 그 사람을 이해 못하니까 힘들어. 그런 힘든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스스로. 많아. 내가 만나고 상담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무지, 사람의 심리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커. 지금 너희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 장애, 뚜렛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아가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를 들면, 아까 저 영상에도 나왔지만, 너희가 버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탁 탔는데, 뚜렛이 있는 사람 옆에 탔다, 이거야.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뚜렛이라는 걸 얘네가 지금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거부감이 좀덜 생기겠지만, 뚜렛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도우려고 할 거란 얘기지. 즉,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해를 안 만들고 오히려 도움을 줄수 있는 아량을 갖고 있게 되지. 그래서 사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정상이다, 이게 뭐 비정상이다라는 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보통은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상이고 저 사람이 비정상인 거야. 그럼 자기 빼곤 다 비정상인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져.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자만으로 바뀌면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옳으니까 다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뭐든 뭐 조직의 리더로 있으면 더 심각해지지, 이제. 취업을 했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인정을, 1단계 인정을 받은 시기까지는 왔어. 그 단계까지, 여기까지 많이 흔들렸고 위기도 많았지.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1차 회사에서 인정받고, 증명이 된 거야. 본인은 근데 자기를 인정 못해. 아직도 불안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회사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 정도 대우받아도 되나? 오히려 불안한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나왔던 애가, 내가 어떻게 1등 뭐 이런 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맨날 꼬치만 하던 내가 어떻게 1등을 하지?
이제 처음 일정을 했는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대로 그냥 잘 가면 돼가 아니라 이젠 그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 또 다른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난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놀아야지. 그리고 그 언덕에서 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지. 그 다음 산을 오르라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또 다른 노력을 하라고 준비를 하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혹은 뭐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서 뭐 각자 스스로는 부족했다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걸 했어. 지금 여기 나오는 애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걸 해봤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도 혼났을 거야 나한테. 왜 그 다음을 난 욕을 하니까. 근데 그 답변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의 생각, 경험치가 보이기 때문에 야 넌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근데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말은 내 입에서는 안 나오잖아. 다만 뜯어 말릴 정도까지 되는 케이스라 그러면 야 결혼을 좀 더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는 하겠지 내가. 이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사람 공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결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큰 행복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건 난 정말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거든. 뚜렷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게 이런 편견들 속에서. 아우 끔찍할 거야. 자 아까도 봤지만 전철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잖아.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워. 저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도 그래서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 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저 프로를 얼마나 봤을까 싶기도 해. 그냥 정신병 취급하던 무슨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연예인이 나와갖고 저 공황장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게 있어 그러고 막 알려지기 시작해서 요즘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인데도 옛날에 진짜 막 매도하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밝아졌지. 마치 예전에 홍석천이 커밍아웃 하듯이. 그래서 너희들도 그래.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약점이 있다. 그게 누군가가 누구한테 보여줘도 다 결정적인 핸디캡이라고 말할 만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픈해야 돼 자꾸. 오픈해서 끄집어내고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꾸 오픈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 노력하니까 그건 나아진다 이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요령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 저게 무슨 심리구나 저게 무슨 뜻이구나 이런 거. 마치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에이씨 나 회사 때려칠 거야 그러고 막 남자친구한테 막 얘기하면 이건 진짜 때려친다는 뜻이 아닌데 남자는 이게 때려친다는 뜻은 뜻으로 알고 막 또 여자한테 뭐라 그래. 그게 아니야. 남편도 그래. 집,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집에 가서 막 그런 심리 있어. 아, 뭐 회사에 누구가 있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 동조해줘. 나 힘들어.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럼 같이 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욕을 해주고 나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하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이 위로도 되고 나중엔 에이 그래도 해야지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그걸 이제 와이프가 집에 가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 당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뭐 먹고 살아 막 이렇게 나오면 괜한 얘기했다 싶은 거야. 아 내 마음도 이해 못해주고 아 그러면 회사에서 힘든 얘기 난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외로워지는 거야. 너 스스로 장애인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서 결국 내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지. 나의 능력이 레벨업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교사 있잖아. 네. 상담교사. 네. 그 상담교사가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은 굉장한 경쟁력생이란 거야. 대놓고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틱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 틱에 대해서는 최소 거부감이 없을 거야 걔네들. 장애, 비장애를 나눌 때 나는 기준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계속.
지금은 육체적인 장애는 난 장애라고 생각 안 해요. 육체가 장애가 있건 없건 정신이 장애면 장애야.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장애인 애들도 많고, 몸은 장애인데 정신이 더 건강한 사람도 많아. 근데 봐봐, 몸에 장애가 있어도 건강하게 정상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난 장애인이 아니라고 봐.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거든. 그렇잖아. 몸의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이 돼. 정신의 장애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 장애를 본인이 내 정신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보완하고 노력해야지. 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당하는 거야. 그건 정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나는. 정신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거든. 내가 전에 없던 이제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전에 없던 이제 현상으로 자꾸 다치는 일이 있었어 최근에. 짜증날 정도로 자꾸 다치는 거야. 특히 손을 자꾸 다쳐. 계속 밴드 붙이고 다녔잖아요. 한동안. 아니 계속 비고 다치고 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짜증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 계속 나를 돌이켜봤어. 왜 이러지? 그랬지. 아 정신에 문제가 있었어 내가. 흐트러진 거야. 정신이 흐트러진 거야. 그래서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내가 행동을 이전 방식대로 안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 몸에 상처를 만드는 거야. 이게 확정이 되면 운전하다가 사고도 만들고 음주운전도 하는 거고 부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를 내가 입게 되는 거지. 그럼 하다못해 그런 사고도 그렇고 정신의 균형이 안 맞으면 정신과 관련 질환도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야 인간은 정신이 모든 걸 지배하는구나. 나는 따돌림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다수를 따돌렸지. 다 안 맞나? 난 철저히 혼자 있었거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내내. 이게 어릴 때는 모든 또래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같은 나이 또래고 걔들이 뭐 뭘 알아. 사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쉽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따돌릴 수밖에 없어. 그게 또 상처이기도 하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나는.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 알리지 않으면 또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직생활을 할 때라도 무슨 뭐 불특정 다수한테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떤 조직생활을 할 때나 뭐 소단위 모임을 갈 때 굳이 자기가 이제 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틱이다 그러면 틱이 있으니까 거부감 갖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도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하고 또 사귀려고 하고 뭐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임 자리에 딱 가면 애초에 나는 난 이런 사람이라 이런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오해를 덜 만들었어. 미리 딱 오픈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단점,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행동들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오픈 다 해버려. 하고 시작을 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 이렇게 나도 노력할 테니까 다가와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훨씬 더 쿨해 보여.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하지? 저걸 보통은 숨기고 싶을 텐데 뭐 이런.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적극적인 마인드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픈하고 더 적극적으로 만나라 얘기지. 이제 자주 만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야. 이제 지금 니네 나이가 딱 일에 빠져서 일에 정신없을 때야. 그래서 자주 얼굴 보고 그 전처럼 학생 때처럼 자주 보기 힘들어. 그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그래도 소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소식은 전해야 하지 않을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을 해.